제 교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했죠.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계속 왔었는데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이제 학생들은 계속 연락이 물론 오지만 뭐 수원여정 같은 경우에는 90한몇 년도에 강의를 갔었는데 아직도 연락을 계속 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연대도요. 연대도 90년, 91년 막 이때 갔는데 아직까지 그때도 교양으로 갔는데요. 연락을 하고 이렇게 때 되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고 이제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필요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 오는 친구도 있지만 정말 이유 없이 그런 뭐 하다못해 나사 같은 데서 로켓 같은 거 이렇게 쏘아 올리면 전혀 저랑은 상관없는데 그렇게 연대해서 그렇게 졸업한 친구들은 또막 그렇게도 연락이 와요. 감동이죠. 근데 이제 어제 연락이 몇 분을 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어색하고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한데 못했다 그러면 추석을 핑계로 연락해 보세요. 이랬더니 그 얘기 듣고 얼른 전화 저기 메시지 보냈다고 하시면서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게 사실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잘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또안 되는 시기가 또 있기도 하고 막 시기 질투심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걸 그냥 내가 다저 사람이 하는 걸 갖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욕심이 든 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용서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나도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뭐 모든 인간관계가 끊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추석이다 이래가지고 고마운 분들께 또는 아, 나 진짜 죄송했는데 너무 죄송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이런 거는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이라서 핑계 삼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연락했다고 그래서 안 받아주면 속이 좁은 거죠. 아니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큰 사람일수록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아무 일 없이 아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연락 오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근데 조그만 잘못이고 조그만 실수고 그렇게 실수라고 느끼지도 않았는데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삶의 업을 빨리 지우고 싶고 빨리 발전하고 싶은 분들은 뭘 잘못했는데 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분이었는데 막 이런데 막 이래서 연락을 못해서 죄송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메시지가 와요. 아유, 진짜 이래서 내가 이뻐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수를 크게 하고, 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었겠다 이러면 모른 척하고, 아우, 오랜만에 추석인데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옆에서 뭐, 헐, 뭐이 정도로 연락이 와요. 근데 그것도 용기죠. 연락을 끊고 그렇게 있었던 것보다 말하면 내 잘못이 확정될까봐 말을 안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진짜 어리석죠. 그럴 때일수록 완전히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면을 잘못했고, 이런 면을 잘못했고, 이런 면을 잘못했다. 이러면 내가 잘못한 과거는 지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또 감동받게 되면서 이게 삶의 언덕을 한걸훅 넘어가는데 언덕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포장만 살짝 해서 이게 언덕이 아니야, 언덕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언덕이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보면서 빵 터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그 용기도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좀 덮으면서까지 용기를 이렇게 내서 연락을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감동이에요. 그래서 아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중요한 건 지나간 건 없는 거예요. 과거인데 내 마음에서 그 죄책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있으면 삶은 발전할 수 없다고 해요. 아 이래서 아슈람 선생님이 그 화면을 보내주셨나 봐요. 어저께, 그저께, 저희 이제 공부하는데,
그 민비가 그렇게 점을 많이 봤다 그러죠. 국고가 거덜날 정도로 점을 봤대요. 왜냐면 아들을 살리는데 그 점쟁이가 점을 보는 그분이 좀 도움이 됐었나 봐요. 러시아에서 온 이름 까먹었는데 신부님처럼 신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왔는데 그분이 막 나눠줄 때 그때 얼굴과 나중에 이제 막 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그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갔을 때 그때는 거의 거지 같은 모습,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성자 같은 모습에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잘 나아가고 잘 나누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성직자처럼 아름다운 모습, 자유로운 모습을 보지만 그것을 덮어버리고 욕망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덮고 참지 않고 인내심 없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이럴 때는 거의 노숙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할 정도로 외모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죄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털어버리고 가는 건 아주 중요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 죄의식으로 감싸니까 그렇게 완전히 삶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태, 질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아,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크게 바라보고 그걸 상대방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이게 삼취정계라는 그 계율학에 있는 건데요. 삼취정계라는 부분에서는 나의 잘못을 많은 사람 앞에서 더 크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할 때 그것이 지워지고 넘어간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직 계율에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죄의식이 지워지게 되고 죄책감이 지워지게 된다는 건 내가 발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의 그 신부님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민비를 도왔던 그분 같은 경우에 죄의식으로 휩싸이니까 성직자의 모습에서 완전히 와우 이럴 정도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쭉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을 못 외웠네요.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은 괴물 같은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여러 번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지우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믿게 되고 나의 삶은 조금 더 깨달음, 그러니까 영혼이 풍부한 상태로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죠. 자, 이걸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오늘 울컥하고 올라오고 울화증이 치밀게 하는 그런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을 어제 혹시라도 만났다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말도 안 되게 사람 속을 긁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은 바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내 잘못은 덮고, 그것이 아닌 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내 잘못으로 인정이 될까봐 내 죄의식을 더더더 쌓게 되는, 그러면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고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괴롭다면 무엇이 괴로운지 뚜껑을 열고, 아,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러고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게 바로 전화하고 찾아뵙고 연락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나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메시지라도 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길게 어제 김 선생님 같은 경우 아주 길게 길게 그거를 정말 아우 예쁘게도 편지를 썼네 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뭐 송편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누가 안 예뻐하겠어요? 누가 안 좋아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말 큰 실수를 하고도 사람을 도구로도 활용하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뭐 교수고 나이가 많건 내가 그 사람을 도구처럼 막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없이 아주 우아하게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어우, 냄새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늙죠. 그런 분들은 늙어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러시아의 그분처럼요. 그러면 외적인 나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것까지 그냥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삶의 주체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특히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들 꽤 계시죠. 요즘은 며느리가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C월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괴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을 때 공격받았다거나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오물이에요. 쓰레기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냄새나 이런 상태잖아요.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냄새가 나는 행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입에 발리는 듯한 말을 정말 잘하고요. 앞에서는 정말 깍듯하게 하는 듯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레이드를 나누는 걸 보게 되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짙어지죠. 그러면 누구나 다 떠나게 돼요. 그 기간이 3년, 4년, 5년, 길게 버텨봐도 7, 8년 못 견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떠나가게 돼요. 가족은 안 떠나지잖아요. 자식들의 마음이 떠나가고요. 손자, 손주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외롭게 되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더 외로운 건 가족조차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나도 미워한다? 미워할 필요 없어요. 굳이.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삶의 업보를 그냥 자기가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 톤의 그 무게를 지고 기어이 기어이 처벅처벅 하루하루, 하루가 아니라 1초, 2초를 버티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명의를 찾아가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우울증에 좋은 약좀 주세요. 이래서 몇백만 원어치를 먹어도 그 우울증은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걸 심장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쭉 구구장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울면서 숙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요. 머리가 나쁘니까 심장도 나빠요. 그러니까 옹졸하고 치졸하고 바닥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자기가 만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옥 같은 데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이미 내가 지옥인데요. 이미 내가 외롭고 이미 내가 나이 또래보다 확 늙고요.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삶은 어떨까요? 이미 죄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아무리 그냥 말만 좀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 관계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 허망함이 있을 거거든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랬어?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오늘도, 아니, 밥 먹다가 탁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 나도 똑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서 이해를 하고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하면 화라는 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심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훅 지우게 돼요. 훅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도 얘기하는 거고요. 스와미 라마야께서도 명상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으로 먼저 지워야 된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명상은 불가능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으로 이해해서 내가 완전히 밝게 웃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이해하고 이해하고 내 머리를 부수고 내 심장을 부숴서 이건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울컥하고 올라온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지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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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해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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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을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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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사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화를 지우는데,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지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혀로 입안을 닦습니다. 어금니를 두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사자 호흡만으로도 좀 머리가 쑥 지워지면서 아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지우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낮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해야 돼? 내가 삶을 즐겁게 살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계속 미워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 밖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런 정말 질이 낮은 삶을 사는 사람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그냥 쿨하게 지우고 나는 인생을 즐기겠어.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타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좀 우울증이 있었다면 계속 앉아서 머리가 어지러움이 일어날 때까지 사자 호흡을 계속 반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긴 난다의 질문에 대한 경의입니다. 존재한다가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7절까지 있어요. 세상에는 성자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